박상면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상면 박사님. 네. 클라스가 들어간 뉴스 클라스 박상면입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그냥 박상면 박사님 부르면요. 박사님이 뉴스 클라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날은 또 내가 뉴스 클라스 박상면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 뉴스 클라스 시간에는 기존 언론에서 나왔던 사설들을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박사님이 정리해 주시고 네. 그리고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댓글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바람직한 방향을 그렇죠. 모색하자. 바람직한 네. 방향. 네. 네, 그걸 좀 들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네. 안 들으니까 문제예요. 네. 그래도 우리는 방향을 제시하고 아, 그럼요.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아, 이건 뭐 광복절 특사를 고르셨네요. 첫 키워드가 이명박, 김경수, 이재용, 또 롯데 신동빈 회장까지 나오죠, 지금? 네. 예. 언론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미디어 팬이라는 곳에서는 경제계에서는 이재용과 신동빈 회장이 포함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경제계가 이제 이건 재벌 경제계겠죠? 재벌 경제계, 중소기업도 경제계에 다 포함시키나요 언론에서? 뭐 다 포함시키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호적이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우호적입니다. 녹색 경제 신문, MB 세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MB 사면에 녹색 경제 신문, 경제인데 녹색이네. 하여튼 네. 나이도 많고 수감 생활도 했다. 또 많이 반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이명박 방 사면하지 말고 김경수. 정경심도 참여해라. 대규모 산행해야 된다. 국민통합이다. 뭐 항상 나오는 얘기 같은데. 국민일보 칼럼. 아, 이명박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나오죠. 여기 참 국민일보 희한하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정치적 이유로 형을 선고받은 아 전에 저기 전두환 때 아, 그건 다르죠. 그거 비교하면 안 되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하여튼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위를 뇌물 등 개인적 이익 취득의 도구로 이용한 부패한 뇌물범이다. 정확히 지적했네요.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 사면할 이유가 없다. 칼럼입니다.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설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 경인매일 사설 끼워넣기식 사면 온 국민 상당수가 비웃을 일이다. 이건 정확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필요성, 합리성을 심사숙고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면 여부를 판가름해야 된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선 이거는 네. 어제 한덕수 총리가 네. 아, 여당 의원의 질의에 네.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던지면서 여론의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살짝 던졌구나. 그렇죠. 하려면 하지 뭘 던지 간을 봐. 그러니까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네. 여당 의원이 묻고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 의원이 짜고 쳤구나. 아,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아니 짜고 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으나 네. 뭐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없지만 네. 여당 의원이 묻고 총리가 답변하고 여론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네네. 대표적으로 네. 내세우는 인물들이 이제 경제계예요. 항상 이제 경제계가 나오거든요. 뭐 경제 활력을 위해서. 또 뭐 그 기업에게 또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제 발전의 공헌들을 위해서 그렇죠. 등등 예, 예. 쭉 하다가 경제인들인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네. 신동빈 롯데 회장 등등 아마 다 네. 이번에 풀을 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명박 전 네. 대통령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아 그래요? 이명박 대통령 원래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끼워넣는 거 아니에요? 끼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명박이죠. 그렇죠. 앞서 내용에 국민일보 네. 칼럼 중에서 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형을 살았죠. 정치범으로. 아, 그하고 네. 다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지. 이건 뇌물범이고 재질이 아주 나쁜 범인인데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모처럼 국민일보가 아주 깔끔한 칼럼을 하나 썼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네. 기회에 아예 그러면은 뭐 정경심이든지 정치 다 풀어주자 국민통합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풀어주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 네. 그러면 일각에서는 아 윤석열 정부가 그런 부담이 여론의 부담이 많지 않을까 네. 이미 여론은요 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이런 기회에 때리면서 오히려 지지층 여론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강복절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사람 또 나와요? 누구?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누구요? 알 수가 없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박근혜 주변에 나와 있고. 아, 그물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이런 정치인들 많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김경수도 저는 가능성 있어 보여요. 역시 끼오르기. 근데 그게 김경수 풀어준다 그래서 뭐 윤석열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아니 여당 쪽의 의원들을 풀어주면은 균형을 맞췄다고 비명할 수가 있잖아요. 저런데 참 그게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 이게 대통령 사면권이 아니라 대통령 정치 행위권 같아. 정치 행위죠. 그럼 그 뭐 이 사면 그런 헌법이 있으니까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보면 이제 왕들이 사면하는 네. 그거 이제 본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면을 한다. 이제 더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가치가 헌법 정신, 헌법 정신, 법치, 공정 이거하고 강복절 특사하고 어떻게 네. 연결되는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참 이게. 대통령 사면권도 그걸 국민이 부여한 건데 네.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네. 이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면한다. 또 뭐 MB는 그 MB 측근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네. 핵심에 네, 김대길 비서실장도 MB 때 핵심에 뭐 MB 시즌 2라고 지금 그러죠. 네, 또 강순규 시민사회 수석 네, 네. 이 사람들이 또 사면 해야 됩니다 막 한 거게 또 외친 거 아니야 또 그냥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론을 봐서 네. 상황이 별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네. 국민 대통합, 네. 협치, 새로운 도약, 강복절 대특사가 뭐 가능성이 기자회견 하겠네 아마 가능성 많아요. 아 그렇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하여튼 뭐 올라가는지 안 저는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론은 경제인들은 다소 우호적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근데 정치는 아닌데 정치인이 더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끼워 넣기로 경제인은 나가서 우리나라 재벌 구조라는 게 충수 전행 구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하나 그러니까 좀, 야 좀 잘 좀 해라 그러는 거지. 근데 저는 저 이명박 사면하면은 저 지지율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 더 떨어질 때가 있긴 있습니까? 뭐지 겁도 안 나. 아니 뭐 30% 20% 내려가면 어때? 그냥 하면 돼. 그냥 검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냥. 어? 자 우리 저 아 여기 카라님도 지지율 더 떨어진다 그랬네요. 네 그래요. 저 같은 생각이네요.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 근데 더 떨어질 지지율이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한 50%쯤 되면은 떨어질 수가 있는데 네. 아니 30%인데 더 떨어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제 마지노선이 25% 아니에요. 대선 25%까지 가기 어려워요. 아, 왜냐면은 위기가 되면은 또 보수적이도 결집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율 가지고 너무 높낮이를 평가할 필요 없어요. 이미 바닥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결집하려면 뭐 대안이 있거나 대체적인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대통합. 국민 대통합. 누굴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사면할 때 아, 좀 봅시다. 아유. 강우주 님이 이명박 사면 반대. 지지율은 더 윤충중 씨는 지지율은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네요. 지지율을 올리려면 특검하라 그러는데요. 이게 이거는 아마 서울의 소리에 우리 생계분들의 목소리고. 아주 유용한 생활 정치에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하라는 얘기일 거예요.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네. 그럼 지지율 올라간다. 네. 제가 봤을 때 그건 특검할 가능성 없습니다. 아, 그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아, 아이디어만 좋은 것이지. 그렇게 하면 돌파가 좀 돼요. 네, 현실 가능성. 아,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부인까지도 이렇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하는구나. 윤석열 괜찮아.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 예, 예. 아니, 그런 이제 제가 저 참모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네. 그런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두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준석 얘기네. 유랑자가 된 이준석. 이, 기자들이 이제 마이크가 기자들 막 피해 도망다닌다 그러더라고. 네, 이준석 대표가 언제까지 전국을 떠돌게 될까?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어쩌면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이 텔레그램 무슨 메시지 이게 무슨 이제 여의도와 용산에 발칵 뒤집혔다 그러는데요. 양두구요. 자, 근데 여기는 이제 야당 의원들 얘기를 좀 정리를 해놨네요. 박용진 의원 이번에 대표로 출마했죠. 오늘 이 사람들 오늘 이제 컷오프 되는데 네. 세 명이 드는지 안 드는지 궁금합니다. 박용진 의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안 들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 봅시다 하여튼 네.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내부에서 비판적인 얘기하고 다른 얘기하면 내부 총질인가.
대통령이 그런 당대표를 쫓아내서 전국을 떠돌면서 치킨 먹기 하고 노래 부르기 하고 그럼 속이 편한가? 고민 중 의원. 민생은 등한시하고 권력투쟁에 골몰한 집권 여당이 대통령 눈에는 잘하는 것으로 보였나 보다. 근데 더 분노하는 건 국민의힘 청년들이 됩니다. 이준석 키즈들. 지도자의 정직, 지도자의 의리, 지도자의 처신, 지도자의 그릇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태 최고위원. 대통령 참모들이 과연 당대표나 당 지도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를 하기에 참모들 잘못이다 그러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 윤 대통령을 믿었다. 국민의힘 대변이 이런 얘기를 했네. 세대를 통합하고 세대 교체의 교두보가 되어줄 시대 리더라고 믿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믿었다. 저 역시 이만 물러나. 국민의힘 대변이 그만뒀군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이. 네. 이대 부총질. 나 이준석 쪽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좀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게. 예. 당내 패권 투쟁은 한쪽 편을 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안 들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 전체적인 정치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올바름을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설사 그것이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올바름이 뭐냐면 먼저 제일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시간이 많으시구나 이제 생각했어요. 시간이 5년 남았으니까. 아니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네. 근무 시간에 원내대표한테 카톡도 보라고 그럽니다. 그런 대통령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정말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연달아 통신. 대통령이 문자 안 한다고. 아니 어디다 근무 시간에 문자를 합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정말로 어떻게 임기 초기에 엄청 바쁠 줄 알았는데 시간이 많으시구나. 엄청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 솔직히 했고요. 그래요? 두 번째. 내부 총질은 그 민주당 단어예요. 그래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내부 총질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윤 대통령이 있으니까 좀 낯설었다 얘기고 세 번째 그러나 내용은 놀랄 일이 아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화인할 뿐이고 그래도 설마 했던 이준석 대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실망한 거죠. 방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박민영 대변인. 뭐 시대의 리더라고 믿었다. 국민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본인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오판하고 지금까지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에 귀결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은 그 징계가 무슨 다른 나라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윤리심판원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성찰해야 됩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럽니다. 윤리심판위원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당내에서 박수를 주고 보낸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예요. 상식의 문제. 이런 상식의 정치가 안 되다 보니까 여당 주변에서도 이 정당 끝났다. 이 정권 위태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슨 정당이에요? 그게? 정당인가요? 뭐 구락부인가? 옛날에 정당 전에 구락부라고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구락부라고. 구락부라고 정당이 발전했잖아요. 옛날에 흔히 말하는 파벌, 강파벌 이렇게 됐죠.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비난, 비판은 권력 비판은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중요한 건 비판 그 이후에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8.15 강북절 대특사. 이걸로 방역을 잡는 거 아닌가. 탄핵보내 그냥. 전혀 그 가능성 없는. 그래서 또 더 걱정입니다. 아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있잖아. 재판 받은 사람들. 또 채용 문제 갖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 다 특사면 시켜버리지.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저는 생각을 바꾸면 그나마 다행이라 봐요. 아니, 정치인들 범죄 저지른 사람들 사면시키면 대통합이 됩니까? 국민통합이?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다 생각하면 하세요. 어떻게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 이게 이거 하나 더 짚어볼까요? 네네네. 문제는 청와대 해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청와대 나왔어요. 나왔어요. 대통령하고 대통령하고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내기 딱 나왔어요. 화면에 딱 찍었어요. 그 기자도 좀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찍었습니다. 그 사진 기자가 딱 들어서 장난을 합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생각한 것뿐만이 아니라 같이 한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어떻게 같이 쫓아내는데. 윤 대통령이 지시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그게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아니라고는 말 못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런데 딱 들켰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 원내대표가 고개 숙여서 제사다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은 대변인실,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어떻게 말할까? 보십시오. 사적인 대화가 노출되며 오해를 일으켜 유감스럽다. 이게 사적인 대화입니까? 좀 우리가 냉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면은요 고인이 아닙니다. 자, 사적인 대화가 아니고 너무도 당연한 공적인 대화입니다. 대통령이 공인입니다. 원내대표 공인입니다. 그 시간 근무 시간입니다. 주제도 공적인 얘기입니다. 공적인 얘기를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는 거예요. 이걸 사적인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사적인 대화는 저녁 시간에 밥 먹었습니까? 이런 거 사적인 대화예요. 그치. 뭐 먹었냐? 당연한 거죠. 그런 거를 먹었다, 뭐. 그거를 기자가 찍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이거는 공적인 겁니다. 그걸 청와대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적인 대화가 또 노출되면 오해를 일으켰다. 무슨 오해입니까? 적나라하게 얘기한 거.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정확히 말한 거예요. 오해 아닙니다. 정확하게 봤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대변인 얘기의 발언도 이준석 대표가 조롱할 만큼 수준 낮은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번에 또 드러난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대통령실의 대변인 최영모 홍보수석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 SBS에 있던 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요. 관심 없어요. 하여튼 뭐 다 문제가 있구만. 네네. 다. 국민들은 문제가 없는데. 좀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네. 국민들을 바보로 보지 말고요. 국민들한테 공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욕먹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공적인 대화입니다. 또 노출이 아니라 정나라에 드러난 거예요. 진짜 걱정된다. 당사자인 이준석 대표가 노출이 오해가 아니고요. 그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까? 진짜 걱정된다. 저거 일각에서 나오는 그 권선동 그 직무대행이 일부러 보여준 거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일부러 보여준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알아요? 네,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야 재원아, 내가 대통령의 책임, 나는 대통령하고 이렇게 문자도 교환하는 사이야. 눈 까불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네, 그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네. 그 이후에 대통령과의 얘기까지 또 드러났을 때 다가올 후폭풍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아니 근데 원래 권선동 대표가 전에 비키니 사진 보다가 걸렸었잖아. 그래갖고 그게 언론에 난리 났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 자리 보면 이 뒤쪽에 앉잖아요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피면은 사진 기자들이 망원렌즈로 찍는다는 걸 알지. 경험해갖고 비키니 사진 보다가 그러니까 바보 돼버렸거든. 그렇게 해도 할 말은 그걸 까먹었나? 할 말 없지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도 인력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했을까 싶어서 저도 듭니다만 그래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 그러니까 안 물어봤어 제가 상식적인 얘기야.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진짜 일부러 했다 그러면 참 아 이거는 도발이죠. 아, 윤석열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지. 아, 참 그래요. 좀 볼까요?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과 윤핵관의 합참품이다. 카라님. 희망. 입이 다 가볍다. 구름나그네님이 박상현 박사님 오랜만에 뵌다 그러는데. 자주 매일 나오시는데. 네네. 자주 뵙겠습니다. 예. 그 얘기 했네. 대통령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근무 시간에 카톡이나 할까요? 뭐 그런 얘기도 쭉.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네. 그 대통령실에 대통령 처음 해봐서 얼마나 일이 많고 잘 모르고 또 현안도 많은데 낮에 시간에도 텔레그램으로 당 대표하고 이거 카톡도 주고 받을 만큼 좀 시간이 많으시구나.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최응범 수석 윤충중님이 얘기해 주셨네요. SBS 출신 효성 부사장 2년 하다가 컴백한 것이다. 이렇게. 이 집들 큰일 났다. 보라님이 사이다 박사님.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습니다. 자. 요즘 TV를 안 봐서 못 뵀는데 여기서 두 분 보니까 너무 반갑대요.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좀 반가운 일도 좀 있어야죠. 저희들 보시면서 반가워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뉴스 클래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 이거 진짜 이거 우리 박상근 박사님 흥분할 일이 생겼어요. 네. 이건 클래스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박진의 대일 저자세 외교 이렇게 된 이상. 클래스가 다른 열린 토론 광장입니다. 여러분들 댓글 주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드리니까 마지막 주제는 대외 외교입니다. 최근 일본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 뉴스 아실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만난 자리에서요. 먼저 얘기를 했어요. 먼저. 강제동원 판결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내겠습니다. 먼저 얘기 먼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인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외교부 거기 관방부 장관이라고 하죠. 장관이 있는데 왜 그런가 도대체. 오마이뉴스에서요.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이 윤곽을 거의 드러냈다. 강제징용과 관련해서는 전범기업을 제외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국민과 기업들이 위로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위 변제 방식이 부각돼 있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표출됐다고 합니다. 자, 오마이뉴스에서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한 팀? 한국 국민에게 왜 이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오마이뉴스에서 일갈 했네요. 무등일보.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현금화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셈이다.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됐다. 현금화를 위한 강제 집행은 지난 4년 동안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유일한 수단인데요. 이러니 피해자 측이 대놓고 가해자한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다. 중춘일보 사설 간단하게 외교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경제 경상매일신문 이제 노재팬이 도착해군이 분열하면서 일본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뭐 충고하네요. 일본 상계신문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상계신문이 중요해요. 어떻게 볼까? 강제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했지만 한국 측에 구체적 해결 방안이 없었다. 한 발 더 나갔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박 장관과 회담을 수용한 것은 구체적 방안 갖고 와라. 해결하겠다고 준비하지 말고. 아, 상계신문 지시하네요. 조선일보가 우리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지시하시지. 상계신문이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이거 네. 내용 전에 네. 윤석열 정부가 들었을 때 여러 부문에서 대통령을 본인은 처음 해봤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누구는 두 분 했습니까? 네. 제일 두려웠던 대목이 뭐 내치다, 검찰 출신이라서 국민들을 다 피해자로 볼 것이다 또는 피해자로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엄중한 우리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이 바보를 헤쳐나갈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될까? 특히 외교와 안보가 제일 걱정됩니다. 솔직히 외교 안보가. 네, 네. 또 그 외교 안보의 주요 팀이 대부분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에요. 완전히 실패했던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다 들어왔어요. 맞아요. 아, 그런데 국내 이슈에서는 별로 이런 사람들이 부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교 안보가 제일 걱정이다. 네. 이거 앞으로 잘못하면 완전히 이 아시아에서 1호 국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국만 따라다니고 네. 일본하고 박사야죠. 뭐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거야. 이런 비전도 가치도 내용도 없이 고민도 없이 막 밀어붙였어요.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드디어 우리 박정희 외교장관이 지난 18일 날 도쿄에서 하야시 외무성 장관을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지난 2018년에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 그러니까 네. 신일본 제철하고 미쓰비시한테 배상금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재산 처분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제 이번 가을 정도에 집행 들어가요. 이 문제가 일본에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내놔야 되느냐? 역사적 사실인데. 우리는 사실인데 일본은 그런 적이 없다요. 그 자료 사진까지 다 지원 다 있어요. 아니, 그걸 조작한 거랍니다. 조작했다고요? 네. 자, 이런 일본에 대해서. 박진 장관이 갔습니다. 네. 가서 한 얘기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가서요. 네. 우리 대통령님께서 일본 총리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빨리 강제징용 문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 왔어요.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를. 그럼요.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맞습니까? 자 우선 진짜 구족적이다. 이거는 정말 오늘 통안에 눈물을 창피해, 정말. 우리가 피해자입니다. 일본에서 찾아와서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더라도 당신들이 한 문제 사과부터 해. 강제징용 인정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을 내놔. 이렇게 말해도 속이 안 풀릴 텐데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안을 만들어낼게요.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팩트입니다. 바로 지난 월요일 날, 네. 이거는 자료가 나와 이거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박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내용이 네.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네. 위해서
우리 쪽에서 먼저 해법을 만드는 것이 전제 조건이냐 물었어요. 네,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답을 풀어내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내놓는 안이 뭐냐. 민간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왜 위안부 해법 있죠. 아, 아. 우리가 먼저 돈 내놓으면은 일본이 그래 했다 돈 좀 줄게 이거 나눴어. 그런 식으로 지금 해법을 찾고 있어요. 에? 이게 자 존경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게 용서할 일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분야가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가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지금 잘 모릅니다. 뉴스에도 잘 안 나옵니다. 저희 뉴스클래스에서 이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일입니다. 대통령 처음 하니까 그렇겠지 뭐. 그런 그럴 것 같아요. 처음 하니까 잘 모르니까 네. 그냥 뭐 예. 네. 자, 엄지원 씨가 기가 막히네요 윤 정부. 이런 말씀 씨. 혈압이 있는데 혈압 올라온다고 좀 이런 얘기 하지 좀 말아. 제가 좀 열을 올렸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 좀 속 터지네요. 배알도 없다. 아베한테는 존경한다. 정말 화납니다. 김희정님. 네. 경찰 윤석열 대통령이 아베한테 일본에서 존경받는 총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완용 얘기까지 나오네요. 네. 아, 이 그래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 이게 또 이제 한미 군사동맹, 한일 군사동맹까지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군사협력 문제. 이미 지소미아는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소미아 다음 단계가 같고 뭐 그럴 가능성을 지금 한미로 가겠죠. 한일만 아니라 네. 한미로 가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북한에서 핵실험하거나. 과거에 그 1894년대 동학농민혁명처럼 그럼 일본이 개입하는 거죠. 일본이 그럼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들어왔잖아. 네. 애들이. 그리고 경복궁 점령하고 네. 막 그렇죠. 네. 와, 이 북한에서 뭐 지금 연평도 공격을 했다. 경복궁 점령할 때 그 점령군의 총사령관이 아베의 청주 할아버지예요. 맞아, 맞아. 네. 이게 연평도 쐈다. 그럼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야. 아, 참.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나 완전히 진짜 이게. 네, 그럼요. 열립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할 텐데. 근데 지금 이 박진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거 하는 거면 말이죠. 아 참. 아 아침부터 너무 우리 저 시청자분들 혈압 오르면 안 되니까. 네. 이 정도. 근데 이게 민족혼을 위해서는 네. 아침에 이런 정도의 긴장감은 유익하리라고 네, 봅니다. 하여튼 뭐. 하여튼 지금 댓글 채팅방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어휴 다들 탄식하는 거예요. 강우주님이 박상명 박사님 너무 열리지 마세요. 건강 해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미 예견된 일 화도 안 난대요 박준하님은. 네. 아, 오래김님이 지금 혈압 재고 있는데 지금 혈압을 재고 계셨어. 근데 이건 나왔으니까 혈압이 더 올라갔다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우리 박상용 박사님의 뉴스 클래스에서 네. 정말 좋은 주제 세 가지를 또 이렇게 선정해 주셨고 또. 혈압까지 올려주시고 네. 네. 내일 아침에는 좀 네. 혈압 올지 말고 좀 즐거운 네. 뉴스 좀 갖고 나오세요. 좀 네. 잘하는 거 없습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나 정도는 네, 좀 즐거운 뉴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병의 뉴스 클래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